언제부턴가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못 먹게 됐다. 우리 가족인데도 밥이 목에서 넘어가질 않는다. 내 몸뚱아리지만 나도 얘가 왜 이러는지. 맛있게 먹어? 뭐 그래도 식욕이 없는 건 아니니 혼자 먹으면 된다. 문제 없음. 뜨거우니까 먹어봐. 아유, 우레나 잘 먹네 진짜. 잠깐만. 이제 다시는. 제가 밥 해줄게요. 가만히 계세요. 아니, 저는 배도 안 고프고. 제가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체해요. 진짜 그래서 그래요. 그럼 그냥 앞에만 앉아 있어줘요. 그건 되죠? 자, 잘 먹네. 일단 먹어보는 거예요. 이러다가 저 토할지도 모르니까 놀라지 마세요.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. 이상하네. 나 왜 다 먹었지? 아니, 지금 내 말을 못 믿나 본데 진짜라니까요.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막 안 되고 구역질이 막 나면서 조용히 해요. 어? 아니면 저 과거 사진 나도 회사에 다 뿌려버릴 테니까. 아, 저 과거 사진 풀면 큰일 나요. 그럼 가장 중요한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인기 파워블로거 에나킴님 하는 게 오, 맛있다. 바로 이 맛이죠. 제가 기다린 맛이에요. 보시면요, 지금 꽉 차 있는 속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. 네, 여기 보시면 새우 왕교자, 저 비비고 왕교자의 기본 라인이 있어요.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.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.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겠다. 아무래도 밥은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다.